그러면 6, 4년에 이제 고1이시면 4, 5, 6 학번은 대학 학번은 6, 6, 7 원래 6, 7이죠. 그렇죠. 원래 예. 근데 한 해, 실제는 한해 재수하시고 뭐, 그렇죠. 그때는 외국어 대학을 들어갔다가 67년에, 68년에 이제 다시 서울대로, 예, 서울대로. 자수 아, 옮겼죠. 외국어대를 일단 입학은 예, 하셨었어요? 입학해서 다녔어요, 한 1년을. 다니시면서 또 시험 준비하신 거예요? 예, 그랬죠. 요즘처럼 따로 뭐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고, 그냥, 외대를 다녔어요, 영어과라. 아, 그때는 영어과를 지나가셨어요? 근데 왜 합격, 다시 시험 보셨어요? 뭐 영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때 외대 영어과가 제일 커트라인이 높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를 그냥 신청을 했던 거죠. 아니, 근데 1년 만에 시험 보셨는데 성적이 좋으셨나 봅니다. 바로 또 서울대로 붙으시고. 그때 사실 우리 들어갈 때 사회학과는 법대 행정과나 저 상대 무슨 그좀그네개과 중에 낮은 대하고 같았어요. 그 물리대에서는 그때 사회학과하고 외교학과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었어요. 그러니까요. 따로 공부를. 어떻게 이제 후로꼬로 붙은 거죠. 찬바람이 부는데 이대로 다닐 건가 말 건가 하다가 하여튼 두 달을 뭐 두 달치기 해가지고 시험을 봤죠. 바짝 다시 준비를 예, 하셔. 뭐 그때 시험이 1월 달이었는데 아, 그때는요. 1월 20일 내가 재수하고 시험을 치러 가는데 저 김신조가 넘어와서 그때는 경기고등학교 앞에 그살 때인데 뭐 1월 2. 새벽에 총소리가 나고 막 전부 이렇게 해서 야 오늘 이 시험 연기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직 조금 못본게 있거든. 조금 듣고 보라도. 그런데 그냥 시험을 쳤죠. 그러니까 1월 김신조 넘어온 날이었어요. 1, 2일, 21일. 1월 21일이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때는 학과를 사회학과로 지나가시는 그렇죠. 거였나요? 과로 과로. 할 때죠. 예. 사회학과, 특별히 사회학, 법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회학과를 사회과가 지나가시는. 뭐 그냥 폼이 나서 이름이 폼이 나서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하고 상의하시고. 상의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제 68년에 그 어수선한 분위기 또 69년에 삼선 개헌 뭐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또뭐 유신 뭐 하여튼 복잡했던 그 때를 대학 시절로 보내셨는데요. 일단은 1년을 하여튼 경과해서 대학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입생으로 학교 다니시던 그때 분위기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학가 어땠나요, 그때는? 우리 68에 들어간 사람들이 교양과정부 일기라고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저 고전 6, 7학번까지는 물리대로 바로 입학을 해서 물리대로. 동승동 캠퍼스에서 이제 같은 과그 물리대 분위기에서 살았는데 그때 교양과정부라고 1학년은 따로 뛰어가지고 저 공릉동 공대에서 1년을 보내게 했어요. 그게 그 나중에 산업대 야야 그 그렇죠. 그 자리죠? 자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정책적으로 입학하자마자 그저저 저쪽에서 보기에는 그 불온한 분위기 속에 하느니 1년을 좀 이렇게 격리시키려고 하는 뭐 어떤 정치적 의도가 뭐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뭐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대학 입학해서 맨 처음에 들어간 데가 산학회였어요. 산악회요. 예, 그래가지고 그 68년도는 이게 학원이 좀 조용했어요. 그 전에 아마 동백님 사건이니 뭐 소위 통영역당 사건이니 하는 게 66년, 67년 이 무렵일 겁니다. 하여튼 이 학원이 얼어붙을 때였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별로 크게 없던 해였고 68년에 그러니까 학교에 시위니 뭐 이런 게 없을 때요. 하여튼 저 1학년 때는 뭐 설악산, 한라산 그리고 주말이면은 저
그때 도봉산은 멀었어요. 시외버스 타고 이제 가던 시절에 그 이제 주말이면 클라이밍 하러 이제 바위 하러 그래. 암벽 암벽 등반 열심히 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1학년은 그렇게 보낸 셈이죠. 산악반은 왜 그게 하고 싶으셨나요? 하고 싶었죠, 그게. 나중에도 등산을 좀 아, 좋아하셨어요? 그럼요. 꽤 열심히 다녔죠. 그때는 장비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요. 변변찮죠. 그러니까 뭐, 그 후에 뭐, 스베아니 뭐 하는 그 버너, 스웨덴째, 이런 거 하나 가지면 아주 재벌이었어요. 그거 구하기에. 그리고 텐트라고는 저 군용 텐트 있잖아요. 그 후에 그렇게 우리가 뭐, 근데 경제 발전도 되고, 뭐, 그래서 그렇지, 우리 다닐 때는, 아이고, 배낭을 하나에 티슬링이라고 넓적한 거 산악회에는 그걸 쓰는데 그저 등반 가서 짐을 그 아마 저기 역에 가면은 그 달잖아요. 그 배낭 무게 40kg 이렇게 나갔는데요. 부식까지 다 거기 그렇죠. 이제 넘어가니까. 뭐그 하면은 가을에도 30kg 이렇게 돼 있고요. 그 1학년은 이제 산악반에. 뭐열그그 주말이면 하여간 클라이밍 하고 또 겨울에는 한라산 동계 등반 그 해가 또 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그때 한라산 동계 등반 끝나고 1월에 돌아와서 바로 설악에 그 한국 산악회가 이제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 에베레스트 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절이니까 60 77년에야 글쎄, 고상돈 대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 하기 위한 훈련한다고 갔다가 눈사태를 맞아서 10명이 죽잖아요. 그 그랬군요. 죽음의 계곡 설악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 저하고 1월에 같이 한라산 하던 사람이 3명이나 죽어요. 거기 갔던 선배들이 학교 그 산악반 물리대 선배가. 그참 위험한 일인데. 뭐 누가 눈사태가 그래? 아니 원래 그 저기 고산 등정했던 8,000m 했던 사람 중에 지금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래 그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 산악반 활동은 언제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2학년 이제 됐을 때가 69년이에요. 이제 그 문제 3선 개헌이 있던 해야. 근데 상식적으로 그 삼선 개헌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약속을 했으면. 그렇죠. 근데 그걸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그 1학기 때뭐 시위가 좀 있고 나서 1학기 때 이제 한번한 사람들은 뭐 재정 무기정학하고 처벌이 내리잖아요. 그한번 처벌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때 문화가 빠진다는 거는 이렇게 제외를 시키지. 학생운동에서 좀 이제 저저저 뒷선으로. 이제 어떤 처벌 받았으니까 이제 고생했으니까. 조용히 그러고 나니까는 뭐 그때는 소위 운동권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진 않. 지금하고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조직화돼 그러니까 있는 분위기는 이제 아니고. 대충 뭐 어느 과에 누구 이런 사람들이 뭘 하면 이제 이렇게 좀 꼽는데 그 숫자 다 뽑아야 물리대 전체에 한 2, 30명. 근데 이렇게 때뭐 그거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저기 처벌 받은 사람 제끼고 나니까 누가 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저 학교는 뭐 휴교 들어가면 산악회는 무조건 캠핑 들어가요. 가서 그 훈련하고 이런다고. 근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끼어들다 보니까는 이제 산악회하고 이제 그러니까 2학년 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죠. 이제 학생운동 쪽으로 이렇게 더 비중을 두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인물이나 이런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아니 근데 하여튼 삼선 개헌이라는 거는 그 무슨 특별히 무슨 운동권 의식이 뭐 있는 사람만 한게 아니라 그때 유명한 게 공화당
그때 당시 여당에서. 그리고 정부가 맨날 그 입버릇처럼 되뇌던 게 아주 극소수의 그 불순분자들 뭐니 이렇게 선동을 해서 뭐 이런다고 그래.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뜻과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학생들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뭐 설문조사를 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당국이 시켜서. 아, 당국이 시켜서. 아마 중정을 시켰든지 뭘, 여러, 뭘 하나 내세워가지고. 네. 하면은 이 삼선개헌에 이제 찬성하냐 뭐 아니냐 네. 뭐 또 그것과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시위라는 형태로다가 의사표시를 하는 게 옳냐 아니냐 뭐 몇 가지 그때 설문이 네. 있었어요. 69년 8월 말 이제 9월 개학을 앞두고 네. 그러다가 95%가 넘는 그게 나왔고 잘못됐다. 아, 잘못됐다 삼성계 시위라도 해야 된다. 시위라도 해야 된다도 90% 가까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극소수의 불순분자들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압도적이라고 하는 게 그 조사를 통해 나온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여튼 공화당에 누가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이걸 하면은 이거 봐라 이제 예. 대다수의 학생들은 저 뭐 이 의식이 이런데 예. 요 문제 학생들 요 놈들이 이제 소수에 이제 이런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때 하여튼 연세대학을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튼 했다가 자기들도 그 깜짝 놀란 수치가 나왔다는 걸 제가 그때 기억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듯이 근데 이제 그때가 68년 뭐 이 무렵이면은 네.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커가지고 네. 이제 빨리 저 뭐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해야 이제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 4학년만 돼도 이제 4학년이 이제 취업 뭐 고시 준비를 네. 하든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지는 걸 대체적으로 용인을 해주던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그 60년대까지만 네. 해도 그러니까 그 다들 저건 잘못됐고 저건 당연히 우리가 그리고 저 그 뭐 청년의 그 젊은 피가 혈기로 저거 안 하면 한국 사회 그 아주 개별화된 재야 어른들이라고 무슨 윤보선 전 대통령 네. 뭐 김재준 목사 함석헌 선생 뭐 이병림 변 아니 그분들도 다 꼽아봐야 저기 한 뭐 십여 분 꼽는 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당의 정치인들이고 네. 뭐 그러든 근데 그쪽도 전부 쳐다보는 게 학생들이 이럴 때 좀 안 나서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학도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우리도 야 우리가 안 하면 그 참 역사에 저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런 이렇게 폭정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하는데 그 우리마저 안 났으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뜻은 같이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뭐 취직은 해야 그렇죠. 되지 뭐 네. 이거 한번 찍히면은 또 앞날이 어떻게 취직도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나서진 못해도 하는 친구들한테 미안함도 있고 뭐 네 참 너는 참 용감하다 뭐 속으로 그렇게들 생각해주고 그랬죠. 그런 분위기였죠. 아, 학생들의 분위기는 그랬죠. 대체로 그랬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무슨 그 학생운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뭐 조직 뭐 서클이랄지 뭐 이런 조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다 개인별로 이렇게 만나는 건가요? 아, 뭐 저기 근데 뭐 그때는 물리대 같은 데는 무슨 서클이라고 있으면 또 해체되고 뭐 조금 문제가 되면은 네. 자꾸 바뀌어서 처음에 무슨 농문회 그냥
그저뭐 있어가지고 그해 69년 여름에 자매 학교가 저기 여수 앞바다에 있는 아주 조그만 모래사자 사도라고 하는데 봉사 활동을 이제 가죠. 예. 그 저도 그때는 이제 그쪽 친구들하고도 좀 이렇게 해가 가까워져 가지고 주로 이제 그게 삼성계한테 되게 처벌받은 친구들이 이제 속한 된데 그게 그 갔다가 또뭐 그다음에 또뭐 그건 해체되고 그런 비슷한 이름을 쓰면 전부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때 기관원들이 정보부 애들이고 학교에 와다 살때 아니에요. 그 학생과 직원이라는 게다그 기관원들하고 다 한 통속 이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저또뭐그아 무슨 지도 교수를 못 구해요. 무슨 그런 학생이 뭘 하려고 그러면 지도 교수가 있어야 등록이 되잖아요. 그 근데 뭐 조금 문제된 듯그 괜히 자기 안 맡으려고 들고 그렇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그 의미가 없는 문우 친구 우자에 문우회. 그 지금도 우리 저 우리 대 출신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그 이런 데 나서던 친구들끼리는 현재도 그 문우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뭐 계속 하고 있죠. 한 7, 80명 돼요. 꽤 많은. 아 그러니까 여러 한 항, 기가 그렇죠. 아니고 여러 기수. 선배들부터 해서 뭐저그그 그게 문우회라고 그 가지고 있고 그러죠. 그러면 뭐 뚜렷하게 학생 운동을 위한 뭐 조직이 딱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없어. 친분 있는 네, 그 분들끼리 모임은 하되 예. 또 활동은 사안별로 하시고. 그런 셈이죠. 그러시다가 이제 삼성계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삼성계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성계한 하기 전까지 저는 산악관 하다가 산악회에서 주로 산악회 뭐 1년을 뭐 바위하고 뭐등 저기 원정 다니고 뭐 이러고 보내다가 이제 2학년 올라와서 이제 저기 공릉동 교양가정부에서 이제 물리대로 오니까 이제 뭐 2학년 그때 우리가 2학년 됐을 때고 뭐 3학년 애들 중에 이제 그런 애들이 뭐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물리대라는 예, 저쪽에서 보면 이제 불온한 데로 왔죠. 저쪽에서 교양가정 공대 배나무골에 거기서 1년을 보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히 이제 그 와서 이제 삼성계현 그 이제 반대투쟁을. 이걸 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또 저거 하고 뭐삼그 그러니까 2학년 때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저도 휩쓸리게 된 거죠. 뭐 그래도 수업 들으실 건다 들으시고. 근데 뭐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맨 휴교였어요 그때는. 또 그랬군요. 아니 뭐 데모 한번 하고 나면 또 휴교령 내리고. 또 가을에 또문 열었다가 또한번 하고 나니까 또 휴교고. 무슨 그리고 그냥 나중에 교수들이 그냥 수업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리포트 내라고 그래서 우린 리포트 안 내도 뭐 학점은 잘 주대요 그냥. 그때 이제 대학 생활 하실 때요, 이 용돈 필요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대학 입학해서는 저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과외. 과외. 그 어디 성북동에 뭐 어느 그뭐 보니까 거기도 혁명 주체 세력에 들어가는 집에 뭐 했어요. 그래. 5.16. 오히려 예, 그뭐 그때 뭔 자리를 하고 있던 뭐 형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 그런 가서 집에서. 근데 그게 내가 문과하고 사회학과인데도 나는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 가리키는 그 수학은 좀 그때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 저그 아르바이트는 수학 하다가 2학년 들어와서 삼성계현이 뭐 벌어지고 이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그때는 아르바이트 그거 하면은 짭짤했어요. 그랬을 뭐것 충분히 같은데. 뭐
대포값은 나왔어요. 거기서 술 먹고 하는 건 지장이 없을 그럼 2학년 때부터는 용돈은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정도. 뭐 집에서 좀뭐 저기 얻어 썼을 거예요. 서울로 오셔서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아니 뭐 않으셨던가요? 우여곡절은 좀 있었죠. 좀 어렵기도 했다가 사업하시니까. 뭐또저 조금 좋아졌다 뭐 이랬죠. 많이 어려우지는 않으신. 그때 조금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때 대학 다닐 때는 괜찮았을 때예요. 그런 대로. 그러면 이제 삼성계현 반대 투쟁 하시고도 그 분위기를 쭉 이어가셨나요? 대학 생활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걸 거치면서 이제 되게 그 이제 좀그 그래서 소위 그때부터는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 간에 이제 유대가 좀 맺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농촌 봉사활동도 가고 뭐그 자연이 뭐 막걸리를 마셔도 주로 이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 좀 불온한 애들끼리 아무래도 서로 어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또 여기는 무슨 삼과 폐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미학 철학과에 미학과 종교학과 뭐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미학과가 따로 있었고 철학과가 있고 이 종교학과가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그게 삼과 폐합인데 교수나 학생들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소위 문교부에서 그냥 밀어붙이니까 뭐 그거 한다고 또한몇 달을 뭐 저기 그 맨날 그 본사강의실이라고 하는 데서 농 본사강의실. 강의실 중에 사강의실이 본관 사강의실이 제일 컸어요. 그저 지금도 물리대 그 동성동 딱 들어간 맞은편에 있는 좀큰 강의 거기에서 뭐그 농성을 그래 뭐 하고 그러고 우리 3학년 때 가을에 그 저기 전태일열사 대단하군요. 이제 그 분신. 문신이 70년 가을일 거예요. 3학년 때. 그러니까 뭐그뭐 그때가 이 박정권의 이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뭐 전태일 열사도 그렇지만은 여 광주 대단지 지금 성남 거기에서 거의 폭동 비슷하게 뭐 일어나고 거기 이제 서울에 그 저기 청계천의 이 판잣집들을 다 헐고 글로다가 다 강제 몰아 이주를. 강제 이주를 시키고 뭐 하여튼 그런 그 무리한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의 그 모순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뭐 그러던 시절이죠. 그게 결국 그게 이제 유신으로까지 장기 집권으로 이제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마침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이나 이제 그 부분 말씀 주시니까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조세희 선생님께서 조세희. 난장이가 쏘올린 자궁공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실 때그 청년으로서 그런 소위 도시빈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분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의원님의 그러니까 경우. 하여튼 그 시절에 그 공업화 과정에서 이 박정권은 그 소위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우리 국민이 아니죠. 버려진 국민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밀어놓고 뭐 심지어 뭐 애를 삶아먹었다는 얘기까지도 흉흉한 나오고 소문. 흉흉한 소문이 그러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못했잖아요. 뭐 공중 변소라고 그것도 줄을 이래 쓰지 않으면은 이용을 못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뭐 그때 대학생으로서 그 겪으셨던 심정이 참 복잡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맨 이제 모이면은 네. 주로 그런 얘기나 하고 이제 담배 필 시간이 좀 돼가네. 아 지금요? 예. 한 시간 좀 안 됐어요. 그러면 요 대목에서 잠깐만 끊었다가 예.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